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 얘기만 좀 아쉽죠? 오늘 1월 1일이거든요. 컴퓨터 채널답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뽑으시는 CPU와 메모리마다, 수율이 높은 제품을 뽑아서 빵빵 9000 이상 들어가시길 기원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구입하시는 그래픽카드도 초양품이 걸려서 부스트 클릭이 최대치 넘게 빵빵 터지고, 그리고 온도도 착하고 고장도 잘안 나는 오래 쓸수 있는 제품이 걸리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이제 PC 채널다운 인사가 되었나요?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가지고 나온 컨텐츠는 B450 보드 오버클럭 방법 3부입니다. 1부는 X570 보드로 했고요. 2부는 B450 중에서 기가바이트 그리고 에즈락 보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2부 보시면 돼요. 3부 같은 경우에는 남은 거 뭐예요? ASUS MSI를 오버클럭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수동 오버요. 램 오버, 뭐, 그리고 CPU 수동 오버, 둘다 하는 방법. 보드 같은 경우에는 B450M 박격포 맥스, 그리고 터프 B450M 프로. 제가 가장 많이 판매한 제품 중에 하나. 요두 가지를 가지고 오버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CPU 같은 경우에는 3600을 쓸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3500X랑 3700X를 보여드렸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씩 이건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신소년님이 손대는 항목이랑 제가 다른 영상에서 봤는 항목이랑 조금 다른데요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있잖아요, 최대한 항목을 간소화시켰어요. 왜? 여러분이 이제 국민 오버를 이제 제 영상 보고 한다는 거는 입문자라는 거잖아요. 연습용. 좀 쉬운 항목을 많이 바꾸지 않는 오버 방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디테일하게 항목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조금 더 높게 오버클럭한 거는 얼마 전에 올렸던 3950X 4.45 오버클럭 방법 있죠.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편안하게 뭐 4.2나 4.3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국민 오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낮춰 쓰시면 될까요? 아니면 전압을 조금 더 주시거나. 여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에 제가 나와서 영상 찍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은 이미 다 누르셨겠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진짜 잡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MSI 제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MSI 제품은 노 시그널이라고, 화면 아직 안 떴을 때, 아니면 그냥 검은 화면일 때 모니터가, 그때 전원 버튼 넣고 딜렉트 키를 그냥 두둥겨도 돼요. 그러면 화면이 탁 바뀌면서 MSI 특유의 빨간색 바이오스 화면 들어갑니다. 내 거는 빨간색이 아닌데요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구박격포, 그러니까 박격포 맥스가 아닌 거, 구박격포 같은 경우는 롬 용량의 저장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바이오스 화면이 회색이에요. 좀 컬러풀하지 못하죠. 그리고 뭐 세팅값도 저장도 안 되고요. 근데 X570 샀거나 아니면 맥스가 붙은 제품들을 샀다면 전부 다 지금 이 화면일 겁니다. 최신 바이오스 버전이요. 요거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세팅에 들어가면 AMD 오버클럭킹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오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OC에 들어가서 오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칸 내리시고 엔터 쳐보세요. OC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요. 일단 매니에 거는 무시하시고요. 노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CPU 클럭 변경을 위해서 CPU 레이티오 버튼 내려가세요. 여기서 3600이면은 뭐 4200은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래서 4200을 넣으시면 되고, 3500일 때도 4150이나 뭐4200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3700이면은 뭐 4250이나 4300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내게 3600이지만 4300을 한번 넣어보셔도 돼요.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CPU의 마진폭이라고 하죠. 뽑기 운에 따라서 이 수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2에서 4.3 사이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이 보드는 B450 보드니까 품질이 사실 오버하게 막 좋은 보드는 아니에요. 나는 4200을 넣고 넘어갈게요. 4200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42.00이 돼요. 그러면 밑에 4200으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드밴스 CPU 이 항목에 들어가셔서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라는 PBO라고 하죠. 요거 앞 글자만 따서 요 항목을 오토에서 매뉴얼로 바꿔줍니다.
매뉴얼이 없는데요. 보드에 따라 매뉴얼이 있는 경우도 있고 MSI 같은 경우는 매뉴얼 대신 어드밴스 이걸 바꾸셔야 돼요. 어드밴스를 바꾸고 나면은 PBO 리미트가 생깁니다. 이 PBO 리미트에서 이제 오토로 된 거를 진짜 매뉴얼로 바꿔주세요. 매뉴얼로 바꿔주시고 나면은 이런 항목이 뜹니다. PPT, TDC, EDC. 이걸 각각 뭘 뜻하는지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걸 400, 400, 400으로 주면은 PPT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이거 푸는데 제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그래서 1000도 들어가요. 그래서 400 그대로 입력이 되는데 TDC, EDC는 이 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14가 돼버리고 168이 되죠. 박격포 보드는 구 박격포든 신형 박격포든 똑같습니다. 전원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114, 168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까지만 변경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전력 제한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오버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 제한 해제는 인텔이고 AMD고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FCH 베이스 클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손대지 마세요. 베이스 클럭 오버를 하기 위해서 베이스 클럭을 변경한다는 건데 이거 손대면은 묶여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오버 난이도가 올라가요. 오토로 드시면 자동으로 100이 됩니다. 저건 손대지 마시고요. 디램 프리 퀸시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3600까지는 대부분 최신주차 C다이면은 들어간다. 8기가 2개 기준으로. 여러분이 8기가 2개 쓰고 있다면 3600을 넣으시고요. 혹시나 좀 9주차 C다이 삼성 메모리거나 아니면 16기가 2개면은 3400을 넣어주세요. 3600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FCAK 프리퀸시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랑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클럭이 같이 묶여있는 애들이에요. 요거를 꼭 디램 프리퀸시 절반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일부 보드는 자동으로 3600일 때 이게 1800으로 오토값일 때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일부 보드는 그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3600일 때는 1800을 넣으시고요. 메모리 오버를 3400까지 했다 그러면 1700을 넣으시면 될 거예요. 딱 절반 넣으시면 됩니다. 메모리 오버의 절반.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 디램 이 항목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커먼 레이트가 적혀있는 게 CR이라 보통 우리가 CR이라고 얘기하는 1T, 2T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오토로 되어 있는데 그냥 오토로 두셔도 되고 혹은 1로 바꾸셔도 됩니다. 다만 3600이 오류가 뜨는 분들은 2로 바꾸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CL, RCD, RP, RAS인데 이 RCD는 쓰기 읽기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AMD는. 그래서 순서대로 불러드리자면 플러스 누르면 1T로 바뀝니다. 1T로 두시고 18, 21, 21, 21, 44를 넣습니다. RAS 같은 경우에는 원래 두 개 합쳤는 항목 해서 42가 들어가야 공식인데 44로 넉넉하게 넣어주셔도 돼요. 이 부분이 오류나는 경우도 은근히 좀 있는데 이거를 뭐 2, 3을 더 늘린 아니 짝수 늘려야 되기 때문에 2, 4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메모리 성능 하락은 크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RAS는 약간 넉넉하게 주는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18, 21, 21, 21, 44 그냥 따라오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위에 거는 오토로 두든 1T로 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제 램타는 변경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 디지털 파워라는 게 있어요. 지금 갈려서 잘 안 보일 텐데 디지털 파워에 들어가셔서 조금 빨리 움직였네요. CPU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이 SOC까지 같이 바꿔주면은 뭐 좋다는 분도 있긴 한데 SOC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메모리 오버를 아주 높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을 많이 높게 올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로드라인을 굳이 LSC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LSC. LSC는 전압 강화를 막는 기능인데 전압 강화가 SOC 부분에는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고전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CPU 로드라인 요것만 손대 주겠습니다. 이게 LSC 기능이에요. 눌러보시면은 모드가 1, 2, 3, 4, 5, 6, 7, 8까지 나오는데 8이 가장 강하게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까지 높게 줄 필요는 없고 MSI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 정도 주는 게 정석입니다. 저는 4를 주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5를 넣든 4를 넣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넣어보니까 정석이 이거예요. 4 넣고 나옵니다. 4 넣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았는 게 뭐 있어요? CPU 코어 볼티지 CPU 전압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 CPU 오버를 했잖아. 근데 이 CPU가 기본 전압이 1.4라는 걸 내가 미리 확인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한 1.38 정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1.5를 넣었지만 여러분은 1.37 넣든 38 넣든 넣으시면 될 거예요. 이게 윈도우상에서 기본 전압 1.4라는 걸 아까 확인하고 왔어요.
오버드라이드로 바, 오버, 오버라이드로 바꿔서, 오버라이드로 바꾸면은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고정이 돼요. 그리고 밑에 CPU 볼티지 적어주십니다. 이거 플러스 누르다보면 모드가 바뀌어요. 모드 바꾸고, 제가 1.3을 넣었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얼마 들었지? 나도 몰라요. 이거 뽑기 운이니까. 1.3에서 1.4 사이에,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한번 넣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1.3으로 시작하고, 여기서 만약에 오버가 실패하면 1.37로 느려주고, 그것 실패하면 1.4까지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원래 오버클럭은 노가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D램 볼티지라고 있어요. 우리 메모리도 오버했잖아. 메모리는 그냥 고정적으로 1.35 주세요. 손댈 필요 없습니다. 웬만하면 1.35에서 100개 중에 99개가 들어갑니다. 내가 3개월 동안 램오버를 100대 정도는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실패했는 건 딱 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다 들어가요. 1.35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다 손을 댔어요. 대부분 다 손을 댔고 남았는 게 있는데 맨 밑에 항목. 요 항목에 들어가셔서 글로벌 시스테이지 컨트롤 요거를 꺼주세요. 그리고 AMD 쿨 앤 콰이어트 요것도 꺼주시고요. 요거 AMD 쿨 앤 콰이어트 뭐 딴 보드는 PSS 서포트로 바뀌어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쿨 앤 콰이어트 그대로 적혀있네요. 박격포는 하여튼 요 두 개를 오토로 되어있는 거를 꺼주시면 됩니다. 애들이 전력 관리 기술 중에 하나인데 필요가 없어요. 우린 수동 오버 할 거니까 고정적으로 고정 클럭 쓸 거니까. 그래서 disable 해주시고 그러면 진짜 끝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한목 송될 게 더 없고요. SVM 이거는 가상화 모드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모바일 게임 하신다 그러면 켜두면 좋습니다. 아니면 가상화 프로그램 사용하신다면 하여튼 딴 건 이제 오버할 때는 더 이상 송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F10번을 누르면 내가 바꿔놓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화면에다 표기가 됩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빠짐없이 바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스 누르고 나오시면은 MSI 오버클럭은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죠? F10분 예스. 예,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번은 이제 아수스 거 보여드릴게요.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이 지금 엔비디아 뭐 지퍼스 2070 꼽혀있다 이 글씨가 뜨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딜렉트 또 당기면 돼요. 딜렉트 누다 보면은 화면이 요게 뜨고 바뀝니다. 터프 로그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이오스 화면으로 진입이 됩니다. 바이오스가 첫 화면은 좀 뭐라 그러죠? 좀 보기 편하게 됐다 그랬죠. 그 각 전압이나 이런 거 팬 속도나 뭐 이런 거 좀 쉽게 나오고 부팅 순서도 좀 바꾸기 편하게 이지 모드로 나와요. 위에 적혔잖아요. 보기 편한 이지 모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좀 하드한 작업이 오버클럭이기 때문에 어드밴스 모드로 변경을 해야 돼요. F7을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혹은 요 하단에 어드밴스 모드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변경이 됩니다. 제가 마우스를 찌익 내려가지고 이거 누를까요? 누르면 화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메인 화면에서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손 안 댈게요. 뭐 잉글리시 뭐 어때요? 요새 대부분 다 영어 좀 잘하시잖아요. 나보다 못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무시하시고 AI 트위커로 넘어가십니다. AI 트위커 넘어가면은 여기서 오버클럭을 설정을 손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AI 오버클럭 튜너라고 적혀있는 요 항목이 여러분 XMP라고 부르는 자동 오버 있잖아요. 메모리 자동 오버. CPU 아니에요. 메모리 자동 오버. XMP 메모리 샀을 때만 있습니다. 삼성 메모리는 없어요. 이거 여기는 XMP가 아니고 DOCP라고 합니다. AMD는 DOCP라고 해요. 인텔은 XMP고 그거를 여기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DOCP를 걸어두면은 그 메모리의 보증값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는 설정을 손을 안 대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수동 오버이기 때문에 메모리까지 다 싹 수동 오버 할 거기 때문에 DOCP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토로 두고 넘어가세요. 그냥 이런 항목이 있다는 거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 프리퀸시에서 아까 MSI랑 똑같이 3600을 넣을게요. 3600? 뭐라고 했죠? 100개 중에 99개는 들어가더라. 그리고 이제 FCAK 바로 밑에 있는 거 절반은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인피니티 패브릭하고 메모리 컨트롤러 클럭이 결정이 되는 클럭입니다. 1800 딱 절반 넣으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8기가 2개 최신주차 C다이가 아닌 이상
오버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그 경우에는 16기가 두 개 쓰신다든지 아니면 좀 옛날 시대에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는 3400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FCLK는 1700으로 주세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우리는 CPU도 수동 오버 할 거니까 CPU 코어 레이티오에서 원하는 숫자를 넣습니다. 플러스 누르면은 28로 바뀌는데 여기서 그냥 숫자 기입하면 돼요. 숫자 얼마 넣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600 같은 경우에는 보통 42.00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좀 좋은 주차는 43.00도 들어갑니다. 44도 들어가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한데 보통은 안 되니까 42에서 43 사이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42를 넣겠습니다. 야, 42, 40 아니고 왜43 넣었냐? 42 넣은 줄 알았는데. 아, 43을 넣었습니다. 42 넣은 줄 알았더니 43을 넣었네요. 이거, OC튜너는 자동 오버 기능인데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퍼포먼스 BIAS, 이거는 특정 그 벤치 프로그램에서 점수를 올려주는 페이크 프로그램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쓰지 마세요. 이런 거안 쓰는 거예요. 넘기시고요. 빨리 넘어갔는데, 여기 PBO, Precision Boost Overdrive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면은 메뉴의 항목 이름이 똑같죠? Precision Boost Drive. 여기서 오토로 되어 있는 거를 매뉴얼로 바꿔줍니다. 매뉴얼로 바꿔주면은 PPT, TDC, EDC 같아요. 각각 항목이 뭘 뜻하는지는 저번 시간 알려줬으니까 모르신 분도 저번 시간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400, 400, 400은 넣습니다. 400, 400, 400을 넣어도 사실 400, 400, 400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PPT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거 제약을 막1000 이렇게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4000까지 막 풀린 경우도 있습니다. 제약 없이 막풀수 있거든요. 근데 뒤에 거두 개는 물리적으로 원래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400을 넣어도 얘네 보드가 낼수 있는 최대치로 자동 설정이 됩니다. 400, 400, 400 넣고 나오시거나 좀 찝찝하신 분들 그러면 400 그리고 140 160을 넣어주세요. 그럼 될 겁니다. 400, 140, 160. 혹은 400, 160, 180 정도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D램 타이밍 컨트롤에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이 차례대로 뭐, 여러분 알고 있는 CL, 그리고 RCD 값, 그리고 뭐, RAS, 그리고 RC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순서대로 우리가 넣으면 돼요. 뭐 넣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램타 있잖아요. 18, 21, 21, 21, 44. 이 밑에 거는 손대도 생각보다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오토로 두세요. 요까지만 딱 바꾸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빨리 지나갔는데, 나오고 나면은 디지털 VRM 있습니다. 이 VRM이 여러분 알고 있는 전원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그게 있어요. CPU 로드라인 컬래버레이션. 이게 뭐냐면은 LLC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요 앞에 걸 따서 LLC. 전압 강하를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그 CPU가 일을 100% 과한 로드를 가지게 될 때, 그때 전압이 고정이 안 돼요. 전력을 많이 땡겨 쓰기 때문에 처지게 되는데 그거를 보정해 주는 역할입니다. 옵션을 눌러 보면은 뭐 하이 말고 레귤러, 미디움, 하이, 익스트림이 있는데 하이 정도로 두면은 전압이 0.02 정도만 강화됩니다. 익스트림 두면은 또0.02 정도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냥 하이 정도로 두고 가는 게 무난한 것 같습니다. 미디움이나 레귤러일 때좀 많이 강화되고요. 그래서 하이 정도로 두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보드에 따라서 저게 숫자로 적혀있는 애들도 있어요. 1레벨부터 7레벨까지. 그 경우는 7레벨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이로 두고 나머지 손대지 말고 넘어가세요. 페이지 컨트롤 같은 손안 대도 돼요. 어차피 뭐, 이 보드에 3600, 3700까지밖에 안쓸 테니까.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 바꾸고 났으면은, 근데 이제 CPU 볼티지를 바꿔야 되겠죠. 우리 CPU 오버 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한 1.4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젠 2를 쓴다 하면은 3600에. 나는 1.35 매뉴얼로 바꿔서 1.35 넣어줄 겁니다. 1.35에서 1.4 사이로 넣어주시면 될까요? 그 조금 낮게 들어간 애들도 있을 거고, 잘하면 1.3에도 되는 애들도 있어요.
좀안 되는 애들은 1.4를 넣었을 수도 있는데, 1.4 이상은 웬만하면 주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랭,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게임엑스 400V2 기준으로는 3600일 때, 한 1.35에서 1.4 사이를 주시면 온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SOC 전압은 사실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뭐, 이거 1.2로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1.15로 올리시거나,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더 고클럭 메모리 오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피니트 패브릭 클럭을 좀더 땡기기 위해서 올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 오버를 못 풀어가기 때문에 SOC는 손안 대도 됩니다. 넘어가고 D램 볼티지, 램도 오버했으니까 요것만 또 1.3으로 올려줄게요. 나머지는 손댈 게 없어요. 여기서 AI 트릭 항목은 다 끝났고요. 어드밴스로 넘어가시면 돼요. 어드밴스에서 두 번째 한 명, CPU 컨피그레이션, 요 항목에서 PSS 서포트, 이게 아까 쿨앤 커이어트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꺼주세요. 얘는 이네이블 되어 있을 텐데, 요걸 꺼주시고요. SVM, 이거는 이제 가상화 모드인데, 요거는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 켜주시면 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손안 대도 돼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SNT가 있는데, 이건 손대지 마세요. 당연히 오토로 두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쿨카만 끄면 되는 거죠. 쿨카 끄고 뭐 하나 빼먹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우, 똑똑하신 분이에요. 내려가다 보면은 AMD CBS 항목이 있습니다. AMD CBS 항목에서 글로벌 시스템 컨트롤을 꺼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전력 관리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걸 우리는 어차피 고정 전압에 고정 클럭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켜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꺼주세요. 코어 퍼포먼스 부스터도 끄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키나 끄나 사실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고요. 글로벌 시스템 컨트롤만 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아수스 메인보드 CPU 수동 오버도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F10번을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기예요. 여기까지 하면 진짜 끝이겠죠. F10번 누르고 OK 누르면 내가 바꾼 항목이 이렇게 떠요. 스크롤 내려보면 뭐뭐 바꿨는지 다 나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다 변경이 되었다 싶으면 OK 누르고 나가시면 저장하고 세이브하고 재부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수스 오버클럭 끝입니다. 자, 오버를 하고 났을 때 의무사항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우선 오버클럭 안정화는 뭘로 확인하는가요? 물어보실까 봐 우선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나는 CPU-G를 실행시키거나 아니면은 라이젠 마스터를 킵니다. 그러면 클럭이 나와요. 지금 코어 스피드가 4.3으로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시네벤치 돌려요. 시네벤치를 우선 돌리는 이유가 시네벤치가 프라임스몰보다는 부하가 낮기 때문입니다. 시네벤치 R20 버전 돌려서 점수가 오버되는 수치만큼 나오느냐, 요거 확인하고요. 이거 돌릴 동안 화면이 꺼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화면 안 꺼졌어요? 그럼 이제 프라임 95 최신 버전을 받아서 요거를 스몰로 돌립니다. 스몰이 가장 하드하게 돌리거든요. 스몰도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뭐첫 번째 거 돌리든 두 번째 거 돌리든 부하량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느 쪽 돌리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까지 통과하고 나면은 사실상 오버클럭이 성공을 한 겁니다. AMD는 링스로 안정화를 볼수 없기 때문에 최대 부하를 준 놈이 프라임 95 스몰이라 생각하시면 될까요? 여기다 이제 램오버도 뭐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런 거다 일일이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녹화 화면이었고요. 몇 가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안정화 프로그램 보통 어떤 걸 많이 쓰나요? AMD는 링스는 제가 못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류 같아요. 제대로 갈구질 못합니다. 젠 플러스나 젠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젠2 기준으로는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많이 쓰는 게 시네벤치 15를 옛날에 많이 돌렸었죠. 근데 시네벤치 15는 부하가 가장 적은 툴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를 본다기 좀 어렵고요. 아, 그냥 내거 만족감 느끼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역할 정도밖에 안 돼요. 점수 놀이. 리얼벤치를 돌리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근데 얘도 시네벤치 20보다도 좀덜 갈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류는 잡아줘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하다가 불스는 안 뜹니다. 근데 아주 과부하 상태로 왔을 때 화면이 꺼지는 걸못 잡아줘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과부하가 오면은 뭐 전압이 부족해서 CPU가 제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화면에 나가버려요.
꺼버리고 재부팅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걸 못 잡아줘요. 그래서 보통은 시네벤치 20부터 돌립니다. 시네벤치 20 돌렸을 때 통과를 하면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게임 용도에서는 안 튕겨요. 안 꺼지고 불스도 안 뜹니다. 여기까지 통과하면. 요걸 통과했어요. 근데 혹시나 난 좀 더 과한 작업을 한다. 예를 들어 뭐 인코딩 렌더링을 빡빡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프라임 스몰까지 통과시키세요. 프라임 스몰까지 통과해야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과하게 쓰는 작업에서까지도 문제가 거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부하수는 이 순위니까 진짜 최대한 안정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프라임 스몰까지 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충 게임만 하고 쓰실 분들은 시네벤치 R20으로 타협봐도 되고요. 그리고 젠2 CPU의 특징 중 하나예요. 젠2뿐만 아니라 그냥 젠 플러스 젠2. 전압이 좀 낮아도 불스가 잘 안 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좀 낮게 주면은 애초에 그냥 오류가 떠버려요. CPU에서 오류가 뜨면서 화면이 블루스크린이 팍 떠버리고 나가버려요. 근데 요 젠2는 이 경우는 잘 없고 그냥 꺼져요. 픽. 그래서 안정화를 본 줄 알고 모르고 그냥 쓰다가 과부하 상태에서 이상 증상으로 꺼지는 증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오버클럭 실패입니다. 내가 실사용에 아무 문제 없다면 그냥 쓰셔도 되겠지만 오버클럭하는데 잦은 꺼짐이 있다 그러면은 전압을 좀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MD 오버클럭 실패 시 대처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부하가 높아지면은 아예 화면이 픽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짝 탁 소리 나면서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고 재부팅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전압이 부족한 겁니다. CPU에 전압 공급이 부족한 거니까 전압을 더 때려 박으세요. 그러시면 해결이 돼요. 아무리 때려 박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오버 수치를 낮춰야 되고요. 부하가 걸리면 불스가 뜬다. 혹은 특정 프로그램에서 불스가 뜬다. 이거는 전압이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매우 부족한 거예요. 너무 적게 준 겁니다. 아, 혹은 램오버가 그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램오버 실패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램오버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전압이 매우 부족하니까 아주 많은 양의 전압을 때려 박아야 됩니다. 혹은 클럭을 그냥 낮추세요. 얘 한계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클럭이 져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데 그 각코어 클럭을 보고 있으니까, 아, 참고로 볼 거면은 하드웨어 인퍼 쓰거나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볼 거면 라이젠 마스터로 보시면 돼요. 근데 클럭이 심하게 저하가 된다. 전력이 부족한 겁니다. 보드 품질이 낮아서 온도 문제 혹은 전력 공급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클럭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동 오버 했을 때도. 그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보드 바꾸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돼요. 전력이 부족한 거니까. 혹은 쿨러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클럭이 내려가거나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도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온도가 너무 높음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증상에 대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기본 쿨러로 오버클럭 할 생각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세요. 3600이면은 공랭 중급 이상 써주시는 게 좋고요. 오버클럭 하실 때 3500이나 3500X는 공랭 2만원급 정도 사면 돼요. 어떤 거 쓰냐 쓰면 되냐 하냐면은 제가 대충 그것도 적어주고 마무리할게요. 3500, 3500X 오버한다 하더라도 CN PS9X 혹은 겜맥 400V2 정도면 됨. 3600 같은 경우에는 얘도 사실 CN PS9X 겜맥 다 되고 더해서 뭐 조금 과하게 쓴다 그러면은 무겜 혹은 뭐 CN PS10X 써도 괜찮겠죠. 근데 3700급 이상부터는 얘는 그냥 최소가 일단 프로리마텍 아티스트 3R이나 무겐 마초 이 정도로 가야 돼요. 혹은 2열 순행 이상 수동 오버 하려면. 그리고 3900대면은 오버 진짜 맘먹고 할 거면은 CLC280 적어도 중급 이상의 2열 순행. 어떤 게 있나요? L240V2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3900X는 수동 오버하려면은 그냥 CLC280 아니면 그냥 아시다시피 360 가야 돼요.
대충 이 정도 쿨러는 가지고 오버클락하시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전압을 얼마 줬어요? 1.35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하 상태인데도 LDC 기능을 켜놨기 때문에 1.34 정도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넣었던 전압이 정확하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 인지해 두시고 그리고 오버클럭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어때요? 오버클럭에 자신감 좀 붙나요? 이 영상 두세 번 보면은 옵션은 눈에 익어서 여러분이 영상을 안 보더라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CPU 오버는 정답이 없어요. 워낙 수율이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분 거는 4.4도 들어갈 거고 어떤 분들 건 4.2도 허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는 어지간하면 전압을 때려박으면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노가다가 정답입니다. 램오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넣어준 값이 거의 정답값에 가까울 겁니다. 그거는 거의 다 들어가요. 그걸 일단 미리 넣어두시고 CPU 오버는 반복적인 노가다를 통해서 가장 적정값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뵐게요. 빠이빠이!